안녕하세요, 꿀청자들.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 영상을 229개를 올렸었고 아주 가끔 발령기를 선보이며 꿀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꿀청자들의 항마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꿀단지 PD의 2019년 발령기를 모아 왔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면 저세상 항마력을 가졌다고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레벨 0부터 5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꿀단지 PD의 발령기 하이라이트 스타트! 오! 끄지마! 당신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레벨 0! 꿀단지 PD 발령기보다 재미난 일 어디 없나? 역시 추위에 손난로지. 따뜻해. 야, 요즘 누가 손난로 쓰냐? 이 정도는 돼야 인싸지. 레벨 1. 갤럭시는 어쩌고가 나온대. 궁금하지 않니? 이거지. 이게 피서야. 이게 진짜지. 헐, 온도가 왜 이리 높아? 아, 뜨거. 아이스팩을 얹어놔야 돼. 아이스팩. 레벨 2. 야, 사칭한 놈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노.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생겼을 뿐이죠. 레벨 3. 칙칙칙칙칙칙. LG전자의 G시리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올른다? 하늘천 월월, 거물현 월월. 레벨 4. 요즘 가성비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쓰레기인가? 버려야 할까봐. 던질까 말까. 던. 버릴까 말까. 버. 버려. 충성 갤럭시 S8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스탑. 넌 아직 현역이야. 뭐라고요? 레벨 5. 출시하라. 삼성은 갤럭시 60 국내를 출시하라. 삼성은 갤럭시 60을 국내 출시하라.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고요? 항마력을 논할 정도가 아니라고요? 저세상 레벨 지금 스타트! 1-1은 귀요미, 2-2는 귀요미, 3-3은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이제 걱정하지 마. 나는 네 거니까. 아잉, 뿌잉, 뿌잉. 2020년 웃으면서 시작하셨나요? 언제나 꿀청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꿀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꿀단지 PD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I will be back.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